때문에 모든 세계를 지으셨으며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주님,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. 할렐루야.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.
하신 주 죽음 이기시고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 살아계신 주님 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선포하시고 주셨습니다. 이제는 예수로 정말로 사는 것을 하나님 명령하셨을 때 처음과 나중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. 우리 일생의 처음과 마지막은 무엇이어야겠습니까?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으로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. 이 찬양의 고백으로 정말로 주님 앞에서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각자의 심령에게 명하시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.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. 예수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.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. 온전히 주께 온전히 주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
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.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, 날 지으신 대로 영원한 사귐에,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.